그로부터 며칠 후 지희 씨는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. 지희 씨, 중국어 좀 하죠? 네. 다름이 아니라 내일 오후에 중국 바이어 미팅이 있는데 거기 출장 좀 같이 가요. 아, 출장이요? 정식 입사 후 사장의 첫 번째 제안. 신임을 받는 것 같아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. 장거리 출장을 단 둘이 간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장과의 출장 후 딸이 사라졌다는 전임 어머니의 말도 떠오릅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날 밤 지희 씨의 머릿속에선 석연치 않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. 사장이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던 앤데 다른 직원들이 오해할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데요. 그런 욕심을 낼 애가 아니에요. 절대 아니라고요. 사장님, 그 자리에 앉은 직원 참 편해하시나 말이죠. 에이, 그게 뭐. 사장님이 잘해주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? 그럼 그건? 사장실에 들어갔던 그날 밤 지희 씨는 서랍 안에서 여러 대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.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은 그 중에는 전임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. 응? 모르겠다. 잠이나 자자. 어떻게든 되겠지. 다음 날 지희 씨는 사장의 지시로 출장에 필요한 돈을 출금했습니다. 고민해봤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고 결국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. 말씀하신 돈이요? 돈은 좀 나중에 주시고요.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. 네. 횡령 사건을 겪었는데도 거금을 맡기는 걸 보니 사장은 지희 씨를 믿는 것 같습니다. 첫 출장이라서 그럴까요? 자꾸 긴장이 되는 지희 씨. 그런데 이게 뭐죠? 여자 구두 아닙니까? 지희 씨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전임 직원의 사진 속 빨간 구두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.